안녕하십니까, 고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천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천문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세종과 관노로 태어나 대우군이 된 천재과학자 장영실의 안녀 사건에 얽힌 진실을 다룬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나오는 이 안녀 사건은 장영실이 감독하에 만든 가마, 이 아녀가 부서진 사건을 일컫습니다. 이로 인해서 장영실이 곤장 80대를 맞고 이후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장영실을 총애하던 세종이 왜 장영실을 내쳤는지에 대해서 의문은 제기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영화는 1442년 장영실이 사라진 이 미스테리를 1년 뒤인 1443년 만들어진 이 한글 창제에서 해답을 상상해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 봄날은 간다, 덕혜 옹주를 연출했던 허진호 감독님이 연출을 하셨고요. 최민식, 한석규, 신구, 김홍파, 김태우 배우들이 총 출동을 하는데요. 굉장히 대단한 배우들이 나오게 되죠. 네. 자,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 관람 포인트를 확인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최민식, 한석규의 연기. 7위 이후에 네. 21년 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재회를 했죠. 정말 대단한 배우들이 이 한 영화에서 보여준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경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자, 두 번째로는 세종과 장영실의 업적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세 번째로는 두 사람의 관계의 처음과 끝을 어떻게 묘사할 것인가? 이 기록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묘사할 것인가? 이런 거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아녀 사건의 전말을 어떻게 한글 창제와 엮을 것인가? 역사적으로는 사실 뭐 관계 없는 부분인데 기록도 없고 저희가 과거 시대에 살아본 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알 수 없는 이야기인데 이 한글 창제와 엮었다는 사실 어떻게 봐야 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네. 호엠의 프로. 오늘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 정크님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군요. 사실 영화를 이 세 가지 안에 다 표현하는 게 어렵긴 그럼요. 합니다. 네. 하지만 뭐 호에 가까웠다. 호에 가까웠다. 네네네. 저는요. 네. 저도 호에 가까운 애매. 애매군요. 제가 호에 가까운 애매라고 했던 거는 네. 정말 많이 울었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엄청 펑펑 울었기 때문에 호에 가까운 애매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댓글로 호엠의 불호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읽어보니까요. 네.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문 어떤 영화였는지 디테일하고 세심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 영화는 나라말싸미 그리고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에서 상당히 얼마나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런 것들이 좀 저에게는 관건이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팩트만을 다룬 영화는 아니고 사실 영화적 이야기로 만들어낸 부분들이 꽤 많았었기 때문에 실제 기록된 역사와는 다른 그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잘 표현했고 이 나란 말씀이라는 영화와는 다르게 이 왜곡된 부분을 이제 과장되지 않게 그리고 어떻게 잘 운용해 나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되게 걱정이 많았었는데 이 영화는 앞선 그 나란 말씀이처럼 이 역사의 왜곡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이 드는 영화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유가 세종대왕에 대한 표현이 많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시기상으로 차이가 있지만 이 세종대왕이 그저 생각 없이 평민에게 휘둘리거나 아니면 가르침을 받거나 뭐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은 상태에서 강단 없이 마냥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지적이고 그리고 원대한 꿈을 가졌고 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자기가 할 때는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되게 강건한 모습을 많이 그리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아무래도 뿌리 깊은 나무에서 보여줬던 한석규 씨가 그렸던 세종대왕의 모습과 많이 가까운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동안 완벽히 새로운 세종이라고 느끼지 못했지만 그래도 좀 더 드라마보다는 감정적인 감수성이 있는 그런 세종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감수성이 발휘되는 건 이 영화가 전반적으로 장영실과 세종의 이 브로맨스를 많이 그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사랑에 가깝다고 느껴질 정도로 그 애틋함을 그리고 있거든요. 허진호 감독님이시잖아요. 그 특기가 되게 잘 발휘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인 예로 두 남자가 비 오는 날 방에서
이 별을 보겠다고 이 약간 아웅아웅하는 모습 이렇게 하니까 조금 되게 이상한데 어쨌든 그런 모습이나 몇몇 장면에서는 정말 그 우정을 뛰어넘은 뭔가 애틋함이 되게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 되게 많았고 이들의 그 끈끈한 관계를 되게 잘 표현한 그런 묘사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과 천민으로 출신과 이제 높이는 달랐지만 그들이 바라보는 하늘은 같았다 라는 그런 느낌과 이 한쪽이 꿈을 꾸면 한쪽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그 관계성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이 되게 향 짙은 브로맨스가 후반의 감정을 끌어올리기까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은 꽤 감동스럽기까지 한 그런 포인트였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극명하게 갈렸는데 세종의 경우에는 충분히 그 감정과 이야기들이 많이 표현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장영실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시간대는 장영실의 이야기가 좀 끊겨 있다는 느낌도 들었고 장영실의 그 주변 인물들 대피시키려고 했던 그 여성분이나 같이 가마를 만들었던 다른 분들이라던가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분명히 장영실의 역할이나 장영실의 캐릭터를 더 빛내줄 수 있는 구도로 뭔가 이야기거리가 더 있어 보였는데 이야기가 상당히 삭제된 듯한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몇몇 대신들의 이야기가 들어가는 것보다 장영실의 이야기가 좀 더 들어가는 게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덜한 거는 아쉬운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몇몇 캐릭터들이나 아니면 장영실을 통해서 그 몸개그나 아니면 말장난 등으로 이제 좀 딱딱한 분위기를 풀어주는 게 초반에는 뭐 유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드라마 자체가 너무 뭐라고 하지? 진지한 이야기가 되게 강한데 그걸 억지로 이제 넣었다라는 느낌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물과 기름 같은 느낌이라서 그냥 그런 거 없이 시종일관 진지했어도 좋았을 드라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편집적인 부분인데 편집적인 부분에서 좀 후반이 길었다고 생각해요. 감정들이 막 이렇게 주고받는 과정에서 뭔가 이게 확 끌어오르고 딱 끝나는 느낌이 아니라 한 번 다 끌어오르고 다 가라앉은 다음에 그 가라앉은 감정들을 가지고 좀 더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끌어가다 보니까 뒤에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따라서 아, 이 영화 좀 길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런 거 외에는 최근에 나온 한국 영화들 중에서는 가장 깔끔하게 뽑힌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네. 저는 일단 하기 전에 제가 울었던 이유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왜 이 영화가 울 타이밍이 없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세종의 애민 정신과 왕에게 한없이 충직했던 이 장영실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시대가 시대인 만큼 친구 지인도 믿기 힘든 시대를 다들 살아가고 있는데 믿음이 아닌 이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곁에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되게 부러웠던 것 같아요. 또 장영실이 이런 대사를 하거든요. 왜 그 힘든 길을 가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대사를 하게 되는데 이 말을 들었을 때는 거의 그로기 상태였어요. 이러고 울었어요. 이러고 그 힘든 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희생인 건데 어렸을 적에 역사 공부를 했을 때는 이 장영실이 천재라는 것 그리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라는 것만 배웠지 그 밑에 깔려있는 깊은 고뇌나 이런 것들을 체감하면 할수록 엄청난 뭔가 좀 죄책감 같은 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영화가 정답이다, 뭐 해답이다, 뭐 이런 소리라기보다는 뭔가 불씨를 당기는 역할을 했다고나 할까요? 뭔가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느껴서 울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 감상은 그만하고 영화를 좀 살펴보면 먼저 이 최민식의 연기가 좋은 의미로 좀 낯설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침묵, 특별 시민, 대우 등 이 강한 역할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 세종대왕에게 무릎을 꿇고 눈을 맞추지 못하는 광경은 생소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조순생, 임효돈, 최요남의 역을 맡았던 김원해, 임원희, 윤재문보다 오히려 극을 더 환기시켜주는데 탁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계단에서 넘어지는 이 슬랩스틱 개그라든지 이 환복할 때 어이구 제가 어찌 이렇게 안내 소리 할 때 네. 너무 웃겼어요. 상당히 극장에서 크게 웃으시더라고요. 네. 아니 그 옛날 개그인데 네.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느낌을 내거든요. 근데 이 최민식 배우가 하는 개그 코드는 정말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극한의 상황에서 조금 감정이 과잉된 부분도 분명 있었지만 충분히 눈물샘을 자극하기에는 좋은 연기를 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석규는 제가 뿌리 깊은 나무를 보지 못해서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만 염조역을 맡았던 이 비밀의 문과는 확연히 다른 연기를 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병세에 시달렸던 말년의 모습과 이 정반대의 모습을 초중반에 보여주면서 대비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둘의 브로맨스인데요. 중년의 두 사람이 이 왕과 신하의 관계보다 더 깊은 애정선을 그리고 있는 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왕은 유능한 신하에게 후원을 해주고 신하는 왕에게 자신의 발명품을 제공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어느샌가 이 마음을 뺏겨버린 관계가 야릇하게 펼쳐지는 것이 왕과 신하보다는 개인과 개인으로 엮이면서 관계를 좀 애매하게 그린 것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차라리 확실하던가 아니면 한쪽으로 좀 치우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미스테리한 엔딩으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세종과 장영실의 관계에서 실마리를 얻고자 이러한 노력을 했으리란 것은 잘 알겠으나 많은 관객들이 과잉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가장 좋게 본 부분은 상상의 부분이었던 이 한글 창제 부분이었습니다. 세종이 한글 창제를 하면서 놓인 정치적인 상황과 입장을 영의정과 조말생, 정남손, 이천과 함께 이 대립하는 구도가 그럴듯하게 표현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종대왕은 아녀와 조말생, 영의정은 장영실이 만든 문자를 각각 손에 쥐고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한 정치적 대립, 각각의 정치를 하는 싸움이 어느 액션보다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전형적인 캐릭터였던 정남손보다도 영의정 캐릭터는 어느 한쪽 편을 든다기보다 선대왕을 모셨던 경험을 바탕으로 실리를 따진 느낌이어서 입체적이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조순생, 이묘돈, 최연암의 역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화의 활력을 불어준 역할이었을 텐데 개그 타율이 매우 낮았고 비중도 그리 없어서 실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정적인 역할만 하다가 끝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정크 생각과 마찬가지로 후반부로 갈수록 전체적으로 좀 느슨해졌는데 특별한 드라마도 없고 과잉된 감정도 어느새 추스려졌고 정치적 갈등이 늘어지면서 이 예측되는 순간들이 계속 찾아왔고요. 캐릭터들이 감정 변화 때마다 첨부되는 이 음악들 슬플 때 슬프고 웃을 때 웃고 긴장감 있을 땐 긴장감 있는 음악들이 흐르고 이런 음악들이 식상해지면서 패턴을 읽혀버린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종의 그 근엄한 개새끼 이 개새끼야 할 때부터 이제 다시 회복되긴 했지만 좀 아쉬운 대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되게 공교롭게도 뿌리 깊은 나무 드라마는 이 장영실이 들어간 이후 시점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전에 어린 이도도 나오지만 이 대부분의 그 한글 창제 스토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이 딱 장영실이 이제 사라지고 난 다음이죠. 아 퇴장하고 나서. 네네. 아 그렇군요. 드라마에서는 이렇게 늙게 표현이 안 돼요. 이 영화에서는 이제 젊은 시절도 좀 나오지만 후반에 가서 이제 완전히 이제 눈병과 나약해진 약간 세종의 모습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은 드라마는 그 젊을 때의 세종 느낌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그 아까 고담이 얘기했던 개새끼라고 했던 그 부분 같은 그런 날카로움이 더 많고요. 아 근데 진짜 그 대사를 내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연기를 잘하는 거 아니냐고.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묻어나게 하시긴 했는데 근데 좀 그 부분에서 저도 좀 아쉽긴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뭔가 그냥 기왕 이렇게 할 거면 뿌리 깊은 나무를 의식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아예 그냥 임팩트 있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사실. 저는 뿌리 깊은 나무를 안 본 입장에서는 임팩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짤도 유명하잖아요. 지랄하고 자빠져네. 그거 할 때는 입을 한번 잡아주면서 지랄하고 그다음에 자빠져네 이런 액션이 나오잖아요. 근데 세종만 하이라이트로 잡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싹 지나간 느낌이라서 네. 그런 게 뭐 좋았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좀 임팩트가 덜했다는 느낌도 있고 뭔가 의식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그 별 보는 씬잖아요. 방 안에서. 네. 그 씬은 저는 왕의 남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왕의 남자에서 인형극했던 그 모습이 생각나서 좀 몇몇 클리셰들이 좀 보이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약간 브로맨스에서 그런 거를 좀 보게 되는 게 대사나 이런 거에서 풍겨주는 뉘앙스나 이런 것들이 약간 노리신 것들이 좀 있어요, 있기는. 그러니까 전화, 제가 침소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때 이제 그 넬씨가 당황하는 모습이나 그건 의도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딱 세종 뒤에서 이렇게 딱 잡아주면서 그거 좀 그 거기서 야릇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냥 이건 확실히 노렸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문 용어가 있어요. BL물이라고. 네, BL물에 막 그런 너무 그러니까 그런 거의 끈끈함이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라이트한 되게 라이트한 그런 브로맨스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연출에서 그렇게 나왔어. 그리고 또 지금 넷시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이 넷시 역할이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을 것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됐었는데 조는 장면도 나왔었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눈치 주는 것도 나왔죠.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의미 있는 컷들은 없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두 명의 관계를 끌어나가는 게 가장 컸기 때문에 세종의 이제 아들도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 중간에서 이제 뭐 신하들의 편을 좀 든다던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이야기가 분명히 있긴 있는데 영화고 그다음에 그 아까 말한 대로 두 사람의 관계를 좀 짙게 그린 영화라서 그런 부분에서 캐릭터들이 자기만의 이야기를 좀 희생당한 거는 아쉽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사극 같은 장르가 드라마로 많이 풀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등장인물 일단 너무 많고 그쵸. 그리고 그 인물마다 가진 이야기가 있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허준호 씨는 영화 나올 때마다 그래도 임팩트는 항상 주시고 가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노년의 역할까지 그냥 하시는데 역시 제가 마지막 승부에서 봤던 그 허준호 씨 맞습니다. 마지막 승부 너무 오래된 거 아닙니까? 너무 오래됐어. 진짜 아까 말했던 클리셰도 좀 아쉬웠던 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저 별은 누구의 별이고 그 옆에 있는 별은 이런 거는 사실 정말 많이 봤던 클리셰라서 근데 정말 웃겼던 거는 그 장면을 이거는 너무 또 지루하게 나오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둘의 연기로 그냥 카바를 쳐버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영화를 만성도 시켜주는 게 이게 배우의 힘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저는 부곡성이었잖아요. 네. 강타 씨 노래. 아이씨, 미쳤나 보네. 천문 영상을 한번 합성해도. 어울리는 것들이 꽤 많거든요. 괜찮은 건지, 혹시 내 생각. 어울리는 너무 야한데? 아주 잠시라도. 아주 잠시. 그래요. 우리 마주칠 수 있다면. 안 돼요. 그러지 말아요. 요즘에 뮤직비디오 많이 건들고 있어, 광대부터. 아니, 그런 게 아이디어가 샘솟아요. 네. 자루에도 난. 자, 천문 감상평 듣고 별점 남기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과 별 사이는 매우 가까워 보이지만 실 거리는 그렇지 않다. 2.8점 드립니다. 잠깐만. 제 거 하고 갈게요. 네. 어두운 현실에 앞서 빛내고 있는 별들 3.4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보신 분들이면 아실 거예요. 제가 왜 웃었는지 호를 주셨는데 2.9점 주셨고요. 저는 애매를 줬는데 3.4점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는 반대를 해요. 이게 평가가 2.8점이에요. 2.8점이에요? 그러니까 2.8점이면 높은 거지. 그렇죠. 정크 기준에서는 2.8점이 높은 거기 때문에 호를 준 거고 저는 3.4점이 애매한 점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3.4점이 애매라고 한 겁니다. 각각의 영화에 대한 기준은 다 다르다는 거 여기서 또 한 번 확인하고 가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중간이 없냐. 저는 중간이 많은 사람이에요. 중간에서 이렇게 가다가 정말 좋으면 이렇게 더 가고 싫으면 이렇게 가는 거지 저는 막 이렇게 이 중간을 비워두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호 브로 M에 남겨주실 때 사유를 좀 써주세요. 저희가 좀 읽어보면서 좀 기준을 좀 세우게. 너무 웃겼습니다. 참고로 백두산이 2.2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 백두산 1.5였습니다. 네.
부러워죠? 예. 네. 자, 아, 천문 여러분들 극장에서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아, 잠시만요. 요거 얘기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예술 영화나 독립 영화 왜 안 해주시냐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가 스케줄이 되는 대로 계속 여러 영화들을 계속 리뷰해볼 참이니까요. 여러분들 기다려주시고요. 혹시나 지나갔던 영화들도 저희가 투표를 통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먹고 살아야죠. 네. 예술 영화만 하면 저희 굶어 죽어요? 지금도 굶어서 네. 아 근데 우리 굶었다고 얘기하기엔 좀 많이 쪄 있어. 그거는 옛날에 쪄온 거지. 그럼 저희는 더 좋은 영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담이었고요. 정크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옛날부터 쪄이 난 많이 쪘어. 넌 그렇겠지. 아니면 여러분 뭐 이렇게 예술 영화 하면은 뭐 포인트라도 더 주던. 여러분 좋아요도 감사합니다.